아, 도시작이니? 한번 할게요. 이제 아칼리가 좀 재밌어진 게 원래 서브론이 거의 결이 고정이었거든? 근데 근접 상대로는 이제 초비 선수가 이런 식으로 깨달음과 주문 장려를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아칼리가 1렙에 이제 Q를 두 번 쓸 수 있다 보니까 라인전이 좀 세졌거든? 근접 상대로? 그거를 최대한 이제 땡겨서 사용하는 거고, 하나 특이한 점은 이제 상대방 CC가 많더라도 웬만하면 이 민첩함을 찍습니다. 요즘은 정복자 같은 경우를 왜 안 되냐고 할 수 있는데, 기본적으로 좀 짤짜리로 데미지를 누적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더 플레이를 잘하기 위해서 기발을 듣는 느낌이고, 정복자를 굳이 안 들더라고 초비 선수는. 어쩔 수 없잖아. 이런 식으로 상대방 못 들어오게 계속 이제 Q짤 할 겁니다. 갉아먹는 느낌이지. 지금 보면 이제 주문 장렬 때문에 견제가 세. 1렙에 도란 링스타트인 것도 있고,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딜 해주고. 지금 보면 딜 살벌하지? 방금도 보면 이제 민첩함 듣는 이유가 평타가 좀 빨리 때려져서 이런 식으로 상대가 들어왔을 때 조금 더 맞딜했을 때 이길 확률이 높아져서 이제 많이 듭니다. 그리고 사일러스가 이제 EW를 하는 타이밍 때 장막 W로 씹은 게 컸지? 아칼리는 장막 잘 쓰는 게 엄청 중요해. 이런 식으로 사일러스 상대로 계속 갉아먹으면서 이제 주도권 잡으려고 하는 픽입니다. Q선마였나? Q선마인 것 같은데? 야, 안 되냐? 아, 까비. 이런 식으로 시야 먹은 쪽에 붙어 있다가 정글 오면은 딱 드립을 하는 거지. 조금 애매한데? 이거 상대방이 스킬 Q선만지 W인지 잘 모르겠거든요? Q 같긴 한데, 그래가지고 그냥 망각구보다는 그냥 요거 먼저 살게요. 어, 잠깐만, 이게 왜 안 먹어? 이렇게 보면 지금 순수 라인전으로 거의 CS 2배 차이. 계속 갉아먹어가지고 이제 사일러스가 정신 못 차렸지. 어차피 얘가 위에 Q 쓸 거 아니까 이렇게 세게 딱 딜관 해줍시다. 근데 나중에 이제 6렙 때 꽝 붙으면은 정복자를 안 들었기 때문에 확실히 그 부분은 많이 약하기는 해. 근데 이제 Q 막다 치려고 하니까 계속 암모빙해서 불편하게 해주고. 이거 뭐냐? 왜 오냐? 성장을 잘해놔가지고 상대방 정글도 쉽게 못 오지? 지금부터 딱 조심해야겠다. 제가 포션을 못 쏴고 온 턴이라 이때만 좀 조심하면 될 듯? 유용하겠어.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. 누구도 말할 수 없지. 디귿 계속 해주고. 내 손실은 깔끔한데. 못 맞췄네. 이렇게 이제 상대방 공성 웨이브 욕심내는 거 딱 트라이 해주고, 이런 식으로 주도권 잡는 거지. 그리고 민첩함을 찍는 이유가 현재 내가 이제 주도권을 펼쳤잖아? 그 상태로 타워 이렇게 때릴 때 이 공속 증가가 생각보다 쏠쏠해. 버텀은 완전 개박살 났네.
그리고 교전할 때는 웬만하면 이제 이 스킬은 좀 확장 CC 맞췄을 때 호응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. 내 기준에서 좀 잘 맞출 것 같다 싶을 때 쓰는 게 제일 좋지. 상대가 좀 급하게 들어왔으니까 바로 채찍을 줍시다. 이렇게 잡아주고 저것도 잡아주고. 그리고 뽀삐 테를 바텀에다가 정비시키고 하면 깔끔하지? 이렇게. 아칼리 같은 픽들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진짜 CC가 없는 픽이다 보니까 내 성장을 너무 말리면 안 돼. 말렸을 때 제일 할 거 없는 픽 중 하나야 얘가. 이거 욕심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? 그리고 이제 체력 없는 거는 바로 잡아주고. 이거 못할 거 같거든요? 드래곤? 너무 안 좋게 싸운다. 그냥 탑이나 밉시다. 지금은 바텀이 좀 많이 못하잖아? 우리 팀 바텀이? 그럼 굳이 그냥 바텀 쪽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. 저런 건 키워줘도 의미가 없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잘 하다가 내 거 다 챙겼잖아. 이럴 때 한번 오는 거야. 이거 좀 지켜주면 좋은데. 깜짝 갑툭팀 한번 해줍시다. 지금 스킬 없으니까 잠깐만. 엄청 녹박고로 갑자기 이니시 걸었네. 어, 너 죽는다. 탈론 언제 왔대? 어 그냥 1점만 할걸. 너무 들어갔네? 탈론이 이게 지금 너무 잘 커가지고 좀 많이 빡세긴 하겠다. 와 내 방금 뭘 본 거지 얘? 썼네. 와 얘네 여기 이거 또 있어? 이런 식으로 텔은 딱 들고 있다가 우리 팀이 좀 잘 드립을 한다 싶으면 이제 타주는 게 제일 좋고 좀 천천히 해야겠다. 시간이 좀만 더 지나면 우리가 더 할만할 것 같은데. 야 이걸 또 와? 와 이 미친 드래곤은 막고 싶긴 한데 막아질라나. 아 태산템 아니었어도 씨 잡은 못해. 쟤 한번 잘랐어야 돼가지고 트라이 해봤는데 이미 저기 다 들어가 있네. 지금은 사이드라인 해당초 탈론이 훨씬 빨리 붙는 게임이다 보니까 세게 안 할게요. 내가 사일러스 1대1 이겨도 지금 카르마랑 탈론이 먼저 붙거든? 이런 게임은 그냥 받아먹거나 반반 웨이브 눈치 좀 보다가 탈론 위치 보였지 이러면 이제 가는 거야. 살 수가 없네 씨. 내 발은 나왔나? 근데 이거 아래로 좀 와주지. 아 바보지. 이런 식으로 최대한 천천히. 와 너무 힘들었다.
지금 보면은 내가 이제 어그로 많이 먹는 거 아니까 엄청 천천히 들어갔잖아. 이런 식으로 하면 돼. 이게 심리전이 유리하다 보니까 굳이 먼저 상대방이 나 보고 있는데 대놓고 들어가 줄 필요가 없지. 이건 뽀삐 여차하면 테리스니까 살짝. 방금은 탭을 내가 눌렀잖아. 탭 누른 이유는 하나야. 딱 나 노릴 것 같... 나 노릴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스킬 안 쓰고 있으면은 뽀삐가 틸타줄 수 있었거든? 그거 이용해가지고 살짝 눈치 봤지? 얘네가 앞서 계속 사이드라인 잘리는 풀을 자르는 플레이를 좋아했어가지고 심리전 읽고 이제 오래 받아친 거지. 최대한 했거든. 뽀삐야? 해볼래? 이렇게 옆사이드에서 팀원들 미끼로 딱 이제 상대방 딜러진 노리기. 근데 너무 힘드네 진짜 한타. 까지 노프릭 큐! 까비. 야야 얘들아 제발 이거 사고뭉치 3인방 이거 그만해봐. 너네 왜 이렇게 무서워. 놀아버리겠네 진짜. 이거는 먹히긴 하겠다 이러면. 안되겠다. 이런식으로 스킬 빠지는거 좀 보다가 오히려 늦게 진입해주기. 제발 뽀삐야 살아줘. 이상한 데서 안 물리면 안 될까 얘들아? 왜 이렇게 이상한 데서 많이 물려? 또 시작이니? 나한테 왜 그러니? 얘들아? 얘들아 제발 그만해! 정신 나간다 진짜. 왜 이렇게 이상하게 죽어? 이렇게 한번 쓸 거고. 이런 식으로 딱 스킬 풀 기다렸다가 한 번씩 딱 해주는 거지. 사실 치감이 이제 팀원들이 좀 많이 갔거든? 이럴 때는 내가 공으로 바꾸면 좋지. 근데 이거 누가 깔아놨냐 이거 수정초. 이거 얼마나 급했으면 여기다가 수정초를 깔아놔. 너무 야야야야 카직스야! 카직스야! 왜 그래! 아 까비 2풀이었는데 일부러. 이즈리얼 잡으면은 게임 끝나는 거라 이제 2풀로 딱 잡고 날라갈래 했는데 아다리가 딱 비전 썼네. 최대한 천천히 딜 해줍시다. 이제 또 다시 어그로도 많이 먹을 것 같거든요. 왜냐면 이제 내가 계속 한타 때마다 잘했잖아. 이러면은 상대가 나를 볼 수밖에 없어 구조가. 그래서 아예 완전 후진입한다는 마인드로 해야 돼 이때는. 우리 팀 운영 진짜 못한다. 뭐야 도대체 또 싸움이야? 우리 팀은 맨날 싸우기만 싸워.
돌아버려. 아니 이걸 왜 자꾸 싸워 이씨. 그냥 바텀 여기 이거 바텀 2차하자니까 아무도 안 가고 있네. 때리기 많이 빡세긴 하다. 아니 들어갈 수가 없는 각인데? 이 뭐고 이거? 한타 이거? 한타가 이상한데? 아 이번 턴 진짜 위험한데? 게임 끝날 수도 있겠다. 사용 줘야 되나? 아 죽긴 싫은데. 이런 식으로 라인전 바탕에서 중후방제 가면은 나쁘지 않다. 칼리가 우리가 운영을 1도 안 해가지고 게임 질만하긴 했어. 유리해도. 그래서 라인전 부분에서는 확실히 이제 근접 상대로 이렇게 룬 빌드를 짜면 굉장히 세다를 보여줬죠.